안녕하세요. 다둥이차 대표 이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2018년식 제네시스 G80 3.8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380, 3.8을 많이 올려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자, 380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요새 왜 이렇게 380을 많이 찾으시는지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자, 찾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380은 일단 3.3이랑 틀리게 전자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옵션이, 기본적인 옵션이 좀 더 풍부합니다. 고스트도어 클로징과 풀 LED 라이트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380을 많이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준비된 차량 굉장히 가성비 좋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380만에 누릴 수 있는 그 옵션 외에도 추가적으로 제가 준비한 게 또 있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와 실내가 베이지 내장재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 최저가 가성비 좋게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차주 실매물로서 허위 매물 없이 중고차 판매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가성비 좋은 중고차 업로드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지도 검열 중이라 번호판 이렇게 다 떼놨습니다. 그래서 허위 매물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번호판을 다 떼놨습니다. 시청에서 와서 지도 검열할 적에는 이렇게 다 번호판을 떼놓으니까 혹시 뭐 번호판 없다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차의 번호판 저희 그 제목 밑에 상세 설명 글에도 나와 있고, 이 차의 번호판은 198-8438입니다. 문의 주실 때 차량 번호판으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380의 기본적인 옵션 풀 LED 라이트입니다. 굉장히 밝고 야간에 운행하실 때 좀 더 시야확보를 할 수 있으니까 좋겠죠. 자, 무사고 차량이고, 또 하나 고스트도어 클로징이 기본이죠. 고스트도어까지 있는 차량이고, 자, 실내 살짝 보여드리면, 자, 베이지 내장재입니다. 그리고 이 차는 엔카 진단을 받아놓은 차량이고 엔카 보증까지 가능한 차량이니까 걱정 없이 구매하셔도 좋은 차량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실내 눈을 켜서, 자, 시트 컨디션도 한번 보여드리고요. 자, 눈에 좋죠. 그리고 메모리 시트 있고요. 왼쪽 하단에는 전동 트렁크 버튼과 주유구 버튼, 그리고 후석 전동 커튼 버튼이 이쪽에 있습니다. 자, 후석 전동 커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자,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내려가죠. 후진기어를 넣어도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드라이브 놓고 가다 보면 다시 올라오고, 굉장히 부드럽게 잘 올라오고. 자, 그리고 전면 유리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키로수가 지금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자, 이제 키로수 보여드리겠습니다. 키로수는 127,926km입니다 12만 킬로. 보증은 끝났지만 엔진 미션 상태 굉장히 양호하다고 다 성능장에서 판명을 받은 차량이고요. 누유 하나 없이 깨끗한 차량입니다. 정말 자신있게 판매하는 차량이니까 평소에 380 고민하셨던 분들은, 자, 가성비 좋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2차 선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키로수 알려드렸으니까 가격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018년식 제네시스 G80 380 프레스티지 등급 차량입니다. 실내는 이렇게 아주 화려하게 베이지 시트로 되어 있고요. 12만 7천 킬로 탄 차량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차량의 가격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G80의 가격은요, 2,390만원입니다 2,39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빠르게 문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룸밀러 하이패스도 있고요. 내비게이션, 그리고 어라운드뷰, 후방 전방 깨끗하게 잘 나오고, 그 밑에 아날로그 시계, 프로토 에어컨, 그리고 휴대폰 무선 충전기도 있고요. 키 두 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기어봉, 밑에 오토홀드도 있습니다. 오토홀드,
DIS 양쪽 통풍 열선, 핸들 열선도 있고요. 블루링크도 가능한 차량입니다. 조수석 시트 컨디션도 굉장히 양호하고요. 너무 좋네요. 자, 뒤쪽으로 한번 가서. 뒤에도 마찬가지로 고스트 클로징. 그리고 사이드는 수동 커튼입니다. 자, 실내 공간 굉장히 넓죠? 넓고, 시트 컨디션 너무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뒷자리에는 열선 시트가 있고요. 오디오 컨트롤러, 수석 전동 커튼 컨트롤 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공간 넓고 굉장히 화려하네요. 깨끗합니다. 차량 좋습니다. 자, 트렁크, 전동 트렁크 기본 옵션이고요. 실내 공간, 골프백 여러 개는 들어갈 공간입니다. 안쪽에 스페어 키트, 스페어 타이어, 물자국 전혀 없고요. 침수차일 시 법적 보증해드리니까 걱정 없이 구매하셔도 됩니다. 절대로 침수차를 판매하지 않으니까 걱정 없이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자, 선루프도 있는 차량입니다. 파노라마 선루프라 굉장히 개방감이 좋죠. 타이어 트레드 상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남아 있고요. 휠은 가장자리에 이렇게 살짝 스크래치가 있는 모습이고 전체적으로는 깨끗합니다. 앞쪽 휠, 자, 가장자리에 살짝 스크래치, 안쪽은 깨끗하고 타이어 트레드 남아 있습니다. 엔진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진룸, 자, 소리 굉장히 정숙하고요. 그리고 백화 현상도 없고 깨끗합니다. 누유도 없는 차량이니까 걱정 없이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성능장에서 한 달 2,000km 내에서 중고차는 엔진 미션 보증을 해드리니까 혹시라도 이상이 있으시 보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런 부분이 없는 차니까 저 믿고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G80 3.8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굉장히 많은 옵션과 그리고 이 전자 서스펜션을 느껴볼 수는 없었지만 제가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비교를 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2018년식 제네시스 G80 3.8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입니다. 3.8만의 이 풍부한 옵션을 느껴볼 수 있는 차량이었고 실내도 베이지 색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하고 조금 더 넓어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도 느껴볼 수 있었는데요. 엔카 진단도 받아놓은 차량이니까 걱정 없이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2,39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문의 많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